여기가 지금 군산 하구뚝 바로 상류에 있는 와초리라고 하는 곳입니다. 와초리에 지금 대규모로 녹조가 번성한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. 이렇게 된 이유가 여기가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세종부가 잠수돼서 물이 고인다 그렇게 되면 세종부도 지금 현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. 이제 폭염이 시작된 지니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 지 한 5일 정도 됐는데 5일 정도 만에 이 정도 녹조 라떼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. 녹조는 뭐 어떠한 물질인가요? 녹조는 시아노박테리아인데요. 이 박테리아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독성이 간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. 간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 간 독성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신경계나 여러 가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물에만 가지 않으면 괜찮냐 그건 아니고 여기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나와서 굉장히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면 그 인근 주변에 사실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농산물에도 축적된다면서요? 농산물에 축적되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됐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곡물에 축적돼서 녹조가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사대강 주변에 그 생산하고 있는 농경지에서 녹조물로 지어진 농산물에는 녹조가 검출된다. 이게 사실은 사람으로 옮겨오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. 그 시아노박테리아는 그 이 소위 말해서 그 청산가리의 한 6,200배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?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독하는 청산가리인데 거기에 6,000배 이상의 독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. 그러니까 독성으로 따지면 매우 위험한 독성을 갖고 있다. 이게 강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의 생물들이나 생명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세종부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세종부가 다치게 된다면 세종 시민들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겠네요?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물가에 가지 못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데 이 녹조가 발생되고 나서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분무기에 분사되는 형태의 알갱이로 녹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면 사실은 호흡기로서도 충분히 전파가 가능하다. 그러니까 단순히 녹조 발생하는 게 이 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, 대기 중에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시민들한테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 쾌적하게 살 권리를 위협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종시에 가장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. 이응교라고. 그 이응교가 원래 세종부 담수했을 때 녹조가 굉장히 많이 폈던 지역이에요. 그렇게 따지면 그 이응교에 놀러 오시는 시민들이 녹조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이곳이 어딘가요? 지금 여기 금강 하구에서부터 한 30km 위에 있는 웅포대교고요. 수락 레저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. 아, 그럼 지금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지금 그 거의 녹조가 상당히 그 짙은데요. 네. 이게 지금 여기에서 뜬 거잖아요, 그죠? 여기 지금 바로 수락 레저 시설 바로 앞에서 뜬 물이고요. 예예. 녹조가 굉장히 곤죽대기 바로 직전. 아,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수상스키도 즐기고 레저를 즐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하구뚝 영향이겠죠 이게 지금? 진짜 하구뚝에서 물이 막혀가지고 이 상류 세종부 아니요 백제부 바로 아래까지 물이 고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인 물들이 계속 이렇게 녹조로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종시장은 지금 그 이 세종부를 담수해서 이러한 그 레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그 비단간 금빛 프로젝트잖아요. 그것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? 그러니까 금빛 프로젝트의 미래가 사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물 가둬놓고 녹조가 이렇게 가득 핀 상태에서 저렇게 그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한다. 즐기시는 분들은 사실 위험성을 잘 모르니까 즐기시겠지만 사실은 이 녹조의 위험성,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간독성이라든지 이 치명적인 청산가리의 6,000배 이상이 되는 독성을 가진
물이란 걸 아신다고 하면 이렇게 수학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. 그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그 수상레저 하셨던 분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렇게 레저를 즐기다가 물을 먹으면 구토를 하거나 온몸에 반점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텐데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저 뒤에 지금 수상 스키도 타고 있고 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저 사람들이 다 그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사실 녹조의 위험성을 알면 저렇게 즐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. 저거는 사실은 나라에서 이 녹조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운행을 중지시키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여기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. 사실은 시민들은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